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창녕 아동학대가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잔혹한 학대형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계보와 친모는 양육수당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계보와 친모는 피해 아동과 의붓동생 3명, 모두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으로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양이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해 입원 중이던 지난 10일에도 셋째와 넷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군에 추가로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 자녀 이상 키울 때 나오는 출산지원금 1천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계보와 친모는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에 반발해 자해 등 난동을 부리다가 입원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이들의 상태가 안정되면 관련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CJ대한통운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CJ대한통운 서울 영등포 지점에서 근무하는 60대 남성 택배기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8일과 9일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으며 서울 여의도 일부 지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금천구 예수비전 성결도 교회 모임에 참석한 뒤 자진해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사는 오늘까지 지점을 폐쇄하기로 하고 근무자 250여 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늦어도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20대는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 영상 증거를 혐의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법정에서 재생해 청취 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피해자 측이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영상 사진을 보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는 법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울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설명 도중 아이고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준비길대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강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0대는 은퇴를 앞둔 5, 60대가 노후 대책에 관해서 고민에 빠졌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달 초부터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인하했습니다. 1년짜리 만기 예금은 각종 우대금리를 받아도 이자가 연 0.8% 안팎에 불과한데요. 과거처럼 은행에 재산을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며 노후를 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자니 DLF나 라인펀드 사태처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볼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연금 개시 전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 평균 12.5년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고 최종 은퇴 연령은 뒤로 미뤄지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청년기부터 이자율이 낮더라도 최대한의 연금을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